이번 총선에서 사용될 투표용지가 오늘부터 인쇄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법상 투표용지 인쇄일은 원래 다음 달 4일인데요. 선관위는 지역의 인쇄시설 사정을 고려해서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인쇄 일정을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입장에선 후보 단일화를 할수 있는 기한이 길게는 엿새가량 줄어든 건데요. 오늘 투표힘에선 이번 총선의 판세의 최대 변수인 야권 연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실 두분 소개해드립니다. 한길리서치의 홍영식 소장님, 그리고 김성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진 지역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장부경 PD가 정리했습니다. 승자 독식 구조인 수선구제에서 야당들에게 야권 연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일려다의 구도가 확실시되고 있는 이번 총선에서도 당대당 차원은 아니지만 후보자별 연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으로 분열된 야권의 재편되는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를 이룬 지역입니다. 인천입니다. 인천의 13개 지역구 전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이틀간의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노회찬 후보로 단일화됐습니다. 국민의당 이재환 후보와의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새누리당 강기훈 후보와 여야 1대1 대결 구도가 가능해집니다. 서울 동작구을과 경기 수원시정에서도 양당 간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단일화 상황은 어떨까요? 국민의당이 당 차원에서의 야권 연대는 없다고 선언하고 야권 연대에 나선 일부 후보에 대한 징계 방침을 내놓은 상황에서도 단일화는 이뤄졌습니다. 먼저 사실상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야권 연대가 이뤄진 경우입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입니다. 국민의당 박광진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정국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하면서 야권 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국민의당에서 최종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야권 연대가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을, 서울 양천구 갑, 서울 강남구 을, 인천 남동구 을, 충남 아산시 갑, 충남 서산시 태안군, 경남 양산시 을, 부산 사하구 갑입니다. 후보자 간 연대로 단일화가 이뤄진 지역 보겠습니다. 강원 춘천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가 여권조사 경선을 통해 국민의당 이용범 후보를 누르고 야권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정의당 강선경 후보와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새누리당 김진태 후보와 여야 1대1 대결 구도가 가능해집니다. 대전 대덕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후보와 국민의당 김창수 후보가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단일화 논의가 진행 중인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구 을입니다. 국민의당 정호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지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입니다. 국민의당 부좌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손창완 후보에게 단일화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경기 평택시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인정 후보와 국민의당 최인규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정의당 송치용 후보와의 단일화까지 이루어져야 새누리당 원유철 후보와 여야 1대1 대결 구도가 가능합니다. 인천 연수구 을입니다. 국민의당 한광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윤종기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야권 연대가 이뤄진다면 새누리당 민경욱 후보와 여야 1대1 대결 구도로 선거를 치룰 수 있습니다. 대전 동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래구 후보, 국민의당 선병열 후보, 무소속 이대식 후보가 단일화 협상 중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의 화두는 연대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대를 통해 선거판을 재편할 수 있다면 전략적 선택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투표의 힘, 장부경입니다. 지금 장부경 PD가 정리한 것처럼 이번 주에 들어서 야당 후보 간의 단일화를 했다는 소식들이 속속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그 단일화의 압력이 국민들로부터 오고 있고 특히 지역구 내에서도 강력한 압박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국민의당 후보 같은 경우라고 해도 예. 이걸 전혀 무시하고 뭔가 독불장군식의 어떤 선택들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선거 국면에서 제3의 당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치를 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야 구도가 되든 다 여 구도가 되든 어떤 형태로든 그 안에서 자기의 그 일정한 지분들을 가져가고 그 지분들을 바탕으로 삼아서 차기나 차차기를 갖다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그 생각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를 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가 사실상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조건들은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의 의미는 정확하게 여권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야권 심판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일은 서로한테 총부리를 겨누는 일이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한 어떤 가속도가 자꾸 붙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이 가속도는 아마도 4월 4일, 5일 이때까지 절정에 달할 걸로 보이고요. 예. 그 이후에라도 아마도 후보가 사퇴하는 그런 형태로라도 단일화는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실제로 갑질을 하는 그런 그 곳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보면요. 당대당으로 안 하고 있는 것이 후보들 간의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맞추는 데는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당대당으로 뭔가를 한다 그랬으면은 당끼리 주고 받느라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계산들 때문에 긴밀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에 가서는 더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밑에서부터 오는 그야말로 상향식으로 오는 단일화 요구들로 화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잡음도 덜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승인 받아라, 당의 허락을 받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그러면 단일화를 갖다 당 차원에서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국민의당은 괴멸됩니다. 제3당이라고 하는 입지를 없애버리기 위한 더민주의 전략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당으로서의 그 입지를 갖다 굳히기 위해서는 분명히 없다라고 선언을 해야 될 것이고요. 실제로 국민의당의 어떤 토대가 되는 텃밭이 되는 곳이 호남이잖아요. 네. 호남에서는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국민의당이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곳들이 한 20군데 정도는 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을 해서 몇 석을 더 보태는 것이 필요치 않는 거죠. 실제로는 원내교섭단체 정도를 갖다 꾸리면서 또 그 이후에 대권을 위한 그런 그 시나리오를 짤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는 굳이 당 차원에 뭘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여기서 선거에 졌을 때 다시 말해서 더 야권 전체가 선거에 져서 새누리당이 180도 이상을 가져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의 책임을 어떻게 보면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후보들 개인 간의 단일화를 구태연 막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홍 소장님 오랫동안 이제 여론조사업을 하셨는데 만약에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연대가 잘 안 되고 분열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뭐 언론사 같은 경우에 208석을 새누리당이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했거든요. 홍 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그 예측은 예.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단일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예. 전제였으니까 그렇죠. 예. 그 전제가 지금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제 일반론적인 어떤 과거 경험 보치기로 놓고 본다면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었을 겁니다. 지금 이전과 달리 여당은 이 충청권까지 결합이 된 그 단일 여당이고 야당은 지금 세 개의 야당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사회가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2년 전에 비해 4년 전에 비해서도 20, 30대의 퍼센트 유권자 비율이 한 3포인트 정도 더 줄어들고 60대 이상은 그만큼 또 더 늘어나고 네. 지금 이런 인구 구성 변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이 수도권에 분들이 보수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서울에 이제 정착하고 보수화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거로 인해서, 야당의 바람이 불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거와 달리 지금 야당이 이렇게 더 많이 분열이 되어 있으니 상당히 비관적인 어떤 시각에서 기초를 한다면 그런 전망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들을 쭉 보시면 그 뭐 이렇게 우리 이런 표현을 쓰면요.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지역이 몇 석 정도 되신다고 보세요. 대략. 아직은 지금 집계가 네. 잘 하기가 좀 네.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 다음 주 이제 전 언론사들 기관들이 네. 보니까 이번 주말에 조사를 마지막으로? 거의 대부분 다 일정을 네. 잡아놨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다음 주 한 월요일 정도쯤 그때 결과 나오는 걸 갖고 이렇게 해보면 거의 추측이 가능하지 않겠나 보이고 지금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단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몇 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네. 거를 그냥 단순하게 헤아리지 말고 네. 현재 현역 두 후보가 그러니까 여야가 현역끼리 지금 이렇게 출마했는 지역에서 어느 쪽이 많이 이기는지를 유심히 예. 보면은 예. 아, 이 다음 지금 선거 결과가 어느 쪽으로 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자 김성수 평론가님 예. 전국 253개 선거구 중에 일여야 다가 된 그런 구도로 그러니까 일여 다야죠. 다야가 된 구조로 된 곳이 173곳이에요. 네. 자, 만약에 여권 이게 연대, 야권 연대죠. 야권 연대가 안 됐을 경우에 이 지역에서 야권이 승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퍼센트를 뭐 따지면 네. 그 지금 현재 일여 다야 예. 그리고 여당은 무조건 35%는 먹고 있는 그런 예. 상황. 예. 이런 걸 전제로 놓고 본다면은 173개 중에서 산술적으로는 이길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나오겠죠. 네. 그런데 실제로 각 논으로 들어가 보면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가령 지금 뭐 일여 다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곳에 호남 지역 있잖아요. 네, 그렇죠. 호남 지역은 일여 다야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야로 다 표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유일하게 호남에서 국회의원이 됐던 이정현 네. 지금 현재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아마도 호남의 분노를 네. 비켜나갈 수 없을 것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고전하고 있죠, 지금. 네. 왜냐하면 일여 다야로 그야말로 순천에서 굉장히 많은 후보가 나왔는데도 20% 채 네.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그 구도들을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이리저리 빼봐야 되겠죠. 일단 호남의 28곳을 빼고 그리고 뭐 일여 다야가 만들어진 곳에서 애초에 너무 강력한 그런 여가 있는 곳 예. 이런 것들도 좀 빼야 되겠죠. 예. 그거 어차피 상대가 잘 안 되는 그런 곳이니까 예. 그런 것들을 빼고 나면은 대략 의미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곳들이 한 100여 군데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100여 군데에서 예. 박빙 상태인 거죠. 예. 지금 만약에 합해지기만 하면은 오차 범위 내에서 이길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이 한 50군데 정도 되는 것이고 예. 나머지 50군데 정도는 그 합해서 그 시너지를 생각하면은 이길 수도 있는 곳 이런 곳들이 한 50군데 되는 반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산술적으로 또 단일화만 다 이루어지면은 무조건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야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뼈아프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패턴들에 대해서 나는 염증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야권 지지자들이 있단 말이죠. 네. 중도층이 있고 그런 분들은 단일화가 됐을 때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표가 오히려 결집하는 네.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은 지금 산술적으로 무조건 합하면 된다라는 식의 그런 이 208석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 매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게 여권 단일화를 얘기를 하지만 저는 오히려 분석을 하는데 각 지역에 맞게 네. 맞춤식으로 각 후보들이 정말 양심과 선의에 의해서 판단을 하면서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결단들을 내려주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홍 수장님 그러면 19대 총선 당시에도 5% 차이로 당락이 바뀐 19대 총선 당시에도 5% 이내로 당락이 결정된 경우가 많았잖아요. 특히 이게 48곳 중에 수도권이 31곳이었어요. 지금도 그러면 결국은 이번 선거도 치열한 접전이 일어날 지역은 수도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수도권이 예. 치열하죠. 예. 뭐 저기 수도권 외 지역은 예. 이제 제가 볼 때 호남에서 두 야당끼리 이제 치열하겠지만 예. 거기는 여야 관계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거기를 빼고 나면은 수도권이 지금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5%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 많은 것 같지만요. 예.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표의 이 그 이동이 굉장히 그 증폭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정당이 또는 후보가 어떤 공약, 어떤 정치적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지도가 며칠 상관에도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걸 감안하면은 과거와 달리 이 5%라는 것은 실제 막판에 값하는 얼마든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표인데 그렇게 따져놓고 본다면은 접전 지역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겠죠. 이번 선거도. 네. 네. 그럼 수도권 지역에서 네. 무당층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뭐 LS 조사를 하면 무당층이 거의 증발되고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상대표를 빼앗아 와야 된다는 논리인데 그렇죠. 이제 그 전화 인터뷰 식으로 이렇게 예. 보면은 부동층이 지금 한 30-40%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조사 방법론 논쟁인데 예. 만약에 30-40% 된다는 이런 가정을 한다면 예. 이 30-40%에게는 단일화가 큰 영향을 미치죠. 야당한테 기대하는 것은 뭐 정체성이나 어떤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예. 야당한테 제일 실망하는 것이 분열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죠. 그것을 좋은 모양으로 단일화를 이루어진다면은 이 중도층 부동층이죠. 정확히 하면은 부동층이 투표장에로 이제 발길을 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네. 예. 자 김성수 평론가님 예. 이게 야권 연대가 지금 몇 군데는 앞서 우리가 장부영 PD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일정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 또 더디게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내지 못하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또 뭐라고 보세요? 좀 일단 기본적으로 예. 그 야권의 아주 강력한 한 기둥이 예. 야권 연대에 대해 소극적이기 때문에 속도를 못 내는 건 사실입니다. 그 기둥이 누구죠? 국민의당이죠. 예.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속도가 아주 더디다 이렇게 볼 수는 또 없는 것이 그래요? 예. 애초에 공천이 끝난 시기가 너무 늦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다 이렇게 좌우로 정렬을 해야 그 다음부터 이제 단일하니 뭐니 내가 어떤 역할을 하니 다음번 그러면 된 다음에 어떻게 서로가 나름대로 그 받니 차기는 어떻게 하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론조사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여론조사도 한 번만 해도 되겠어요? 네.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여론조사를 해보고 뭐 그 상황에서 공통부분을 찾아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더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사실 이전에 국민의당과 같은 당이 아니라 확실한 강력한 일당과 그 다음에 군소정당이 있었을 때에 비해서 왜냐면 확실한 패권을 갖고 있는 당이 확 이끌어 가버리니까 그때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때는 이런 식으로 혼란한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천도 좀 빨랐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좀 더 일렀던 것이고 지금 야권 용대가 진행되는 그런 속도 있잖아요. 그 속도만 보면 결코 느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공천 다 완료된 이후에 예. 야권 단일화 할 때까지 일주도 안 걸리는 그런 상황들이 예. 벌어지잖아요. 예. 실제로 울산에서 지금 아주 정말 아름답게 노회찬 후보가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그렇죠. 이런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믿는데 예. 그런 결과를 낳기까지 며칠 걸렸습니까? 울산 이전에 며칠 동안 야권 단일화 논의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속도를 느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선거일에 앞두고 지금 남은 시간이 적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 예. 야권 단일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부터는 느리다고 말할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관건은 이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있다라고 보는데요. 결과가 상당히 그래도 양질의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우리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야권 단일화 했다가 뭐 부정선거다 어쩌다 하면서 머리끄덩이 자꾸 싸우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사실은 그 후유증 치유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반발들이 그리 크게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예. 이 야권 단일화가 오히려 지금 현재의 방식들이 양질의 어떤 결과들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조금 더 이 바람이 불기 위해서는 노회찬 후보의 선택 같은 그런 감동적이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런 선택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것을 애써 보수 언론들이 기사화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자꾸 언급하고 알리고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자, 홍수연 그러면 야권 연대가 필요하고 뭐 이제 지금 김성수 평론가의 평가에 따르면 앞으로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너무 늦어버리면 투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컨대 투표지에 이름이 두 명 다 올라가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를 고려한다면 언제까지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으세요? 야권 연대 당연히 예.
빨리 하면 할수록 좋겠죠. 예. 그래서 투표용지에 이름이 예. 올라가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게끔 하는 거. 이름이 올라가더라도 또 이제 표기가 되어서 예. 혼란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하는 게 좋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쇄는 이미 들어간 거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야권 연대를 해도 탈락한 후보가 거기에서 이름을 빼는 건 이제는 불가능할 겁니다. 예.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4일부터 인쇄는 단일화가 되면은 예. 표시는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놓고 본다면은 현재로서는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빼고 아마 5일 정도 시간 적응도가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4, 5일 정도면은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뭐 어차피 후보 공천 다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놓고 보면 단일화도 여론조사 방식을 갖고 할 텐데, 지금 이틀 정도면은 그 단일화 합의만 이루어지면은 그 여론조사나 다 이루어진다고 예. 봐요. 예. 더더욱이나 지금 조사 기관들이 지금은 그 선거철이어 갖고 조사 이 라인들을 많이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서 그걸 실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준비들은 다 돼 있다고 보는 거고요.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후보와 당에서의 의지 문제겠죠. 예. 저는 조금 네, 예, 예. 많은 부분 동의를 하면서도 좀 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 하나 시기입니다. 예. 시기는 전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합니다. 예. 아무리 일찍 뭐 인쇄소의 이름이 올라가기 전에 일찍 됐다고 해도 그 뒤에 단일화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딴지 걸고 조직적으로 이제 동원하지 않고 이러면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지역구민한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뭐 한 3일을 남겨놓든 4일을 남겨놓든 아름답게 딱 단일화를 하고 네. 서로가 서로의 선대 위에서 나름대로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조직 아낌없이 그 붙여주고 그리고 총력을 다해서 이번에는 정말 여권을 뽑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여권한테 과반수 이상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삽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필해 낸다면 그건 이틀 전, 3일 전에 하더라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 문제는 결과예요. 단일화를 할 때 얼마나 감동적으로,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리고 또 서로가 희생하면서 그런 것들을 갖다 감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단일화가 되면 오히려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새누리당이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이 야합한 뭐 그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야합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듣기 딱 좋은 게 서로가 합해놓고 나중에 뒤에서 서로 공격하는 그 욕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투명하고 아름다운 그런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안하니만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야권 단일화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발언을 한번 듣고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등록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그래서 야당이 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일반 국민의 성원과 더불어서 이 야당의 후보자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는 이 소망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거가 거의 임박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후보하신 분들이 서로 협의를 할 것 같으면 연대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각 지역에서 연대가 이루어질 경우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연대 과정을 갖다가 지원을 할 것을 갖다가 약속을 드립니다. 자, 홍 소장님, 왜 이 대목에서 김종인 대표가 이 발언을 했을까요? 그걸 제가 이게 예, 뭐, 단 지금 예.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판세가 생각만큼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부분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 문제를 더 늦기 전에 저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저기 김종인 대표는 지금 그 공천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호남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그렇죠. 호남으로 내려갔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사실 수도권에서는 이기려고 하면은 이
지역표와 진보, 호남의 지역표와 진보 개혁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이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자꾸 분열되는 따로 노는 지금 조짐을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가서 보면은 제일 그 표를 묶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단일화인 거예요. 네. 김 대표가 호남에 내려가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단일화를 이뤄내는 겁니다. 그게 실제 이제 여러 지금 다음 주 돼야 이제 나온다고 하지만은 네. 이 문제에 지금 초기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보면은 단일화만 되면은 백중 또는 우위인데 단일화가 안 되어서 열세인 지역들이 속속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현실을 보고서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성수 평론가님. 네. 당대당 단일화는 이제 무산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당대당 그 뭐 연합이랄까 통합이랄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무산된 책임이 김종인 대표한테 더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안철수 대표한테 더 있다고 보세요? 굉장히 그 괴로운 질문입니다. 예. 평론가한테 그런 걸 물어보시면 그러니까. 양쪽 중에 누구한테는 그 척을 지라는 그런 얘기신데요. 근데 저는 양쪽의 공이 똑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 국민들의 열망을 현명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진정성이 의심되는 그런 발언들을 통해서 상대당을 공략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서로를 상처내지 않는 방식으로 단일화 논의를 시작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지금 이렇게 분명히 단일화에 대한 열망은 다들 받아 안고 그것을 하나의 소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저는 뭘 믿고 있냐면 유권자들을 믿고 있습니다. 집단 지성을 믿고 있거든요. 집단 지성의 선택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무슨 그야말로 얼마 전에 떠돌아다녔던 그런 네. 동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내 지역이 어디니까 무조건 찍어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 우리 사회를 갖다 움직여 나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의 정치 형태와 이런 구도에 대해서 굉장히 염증을 느끼고 있고 바꿔야 된다는 변화 열망을 갈직하고 있고요. 그런 열망을 이미 2012년에도 보여줬고 그 2014년에도 보여줬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그런 것들이 이 잘못된 제도와 이런 것들 때문에 막혀서 생각만큼 결과가 안 맺혀졌을 뿐이라고 보고요.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사들을 표현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단일화를 일궈낼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강제해서 당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결과적으로는 서로 타협과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으로 이끌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대당 단일화가 안 되고 결국 이제 개인 간의 단일화, 후보 간의 단일화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예정 뭐 가정을 한다면 당대당으로 됐을 경우와 지금처럼 후보자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어떤 게 더 파괴력이 크다고 보세요? 저는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전의 생각들하고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당대당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바람을 막 몰고 와서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기본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무슨 그 정확한 그 선거의 이슈, 프레임들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지역 구도 그 텃밭 이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텃밭들은 흔들리고 있고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각이 서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지만 야권 내에서는 서로가 통일되고 있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잘못된 실정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네, 여권에 그렇죠. 대한 심판. 그런 상태에서 바람이 불어서 어떤 바람이 더 어떻게 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야권 연대라고 하는 것이 일으킬 수 있는 바람이라고 하는 게 일단 제한적이었다면 당대당의 그 어떤 그 형태를 취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지역에서 소소한 바람들을 일궈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중앙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염증과 실망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오히려 지역의 요구와 또 지역의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앙을 바꾸는 그런 정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서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더 정치적으로 각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각성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뭐 거기서도 정말 그야말로 밀실처럼 야합하고 서로 뭐 지분 따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호소하고 여론을 묻고 그 가운데서 깨끗이 승부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감동을 일궈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홍 소장님 아까 제가
그 김평론가께도 여쭤봤는데 야권 연대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정체돼 있다고 보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속도를 낸다기보다도 예. 이게 이제 상향식 위로 올라가는 예. 지금 밑으로부터 요구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일정을 놓고 본다면은 조금 아쉽죠. 좀 더 빨리 진행되었으면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은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상향식 밑으로부터의 이 단일화를 기대했다면은 공천을 좀 빨리 해주든가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늦어졌을 때는 예. 사실 필요 아까도 같이 만에 하나 단일화할 의사가 있다면은 중앙당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현실 가능한 단일화를 시도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래 보여요. 예. 예.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게 뭐가 있냐면 만약에 야권 단일화가 바람을 타거나 아니면 속도를 내게 되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TK 지역을 중심으로 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결집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많죠. 예. 여태껏 예. 우리가 분명히 이전 선거들을 갖다 복귀해 보셔도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겠지만 가장 강력하게 야권연대가 이루어졌을 때도 사실상 새누리당한테 지는 선거 결과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왜 그랬습니까? 그건 지역주의 구도가 더 명확해졌고 서로가 패권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단일화로 1대1 구도를 만들자 이런 식의 논의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들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없는 구도를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선 사실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누를 때 쓰는 논리란 말이에요. 다양한 의견들이 좀 더 발휘될 수 있게끔 해놔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그 뭐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는 그 국회에 들어가서는 가만히 못 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힘없어서 당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내려와서 군소정당한테는 그런 일들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 소수들의 목소리를 봐 내가 여권 여론조사가 더 많이 나오잖아. 조직이 내가 더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날 지지해. 너 그 3% 4% 가져가면은 그거는 새누리당을 갖다 지원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몰아갖고 사표 방지 심리를 이용해서 예.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장 첨예하게 그 서름을 당했던 사람이 노회찬 후보였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없애려면은 정말 정치 개혁을 했어야죠. 제일 먼저 이 소송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권역별 비례대표를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아무것도 못 해놓고 이제 와서 또 단일화를 하자 그러면은 사실 그 진정성에 대해서 항상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홍소양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유승민 의원 파동, 옥새 파동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뭐 공천 간에 공천하면서 친박 비박 간의 갈등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았잖아요. 이게 근데 실제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만 예. 우리가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 이제 야권의 분열보다도 예. 이것이 그걸 상실하는 건 더 큰 영향이냐 이걸 따져놓고 볼 때 야권 분열이 훨씬 더 크죠. 예. 부정적인 영향은. 그래서 보통 우리는 야권을 분열이라고 하고 여권은 균열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그렇게 용어도 그렇게 나눠쓸 정도로 이제 그렇게 나눠보고 일단 야권 입장에서는 여권의 지금 균열로서 이 판을 변화가 있을 기대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너무 큰 기대인 것 같습니다.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선거를 유권자들한테 그 설득을 해서 정책이든 공약이든 임의를 내셔서 이길 전략을 쌓아야 되는 거고 현재 여당 정도의 균열을 갖고서 이길 걸 기대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여당에서는 지금 분명히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전국 단위의 큰 어떤 분열은 아니어도 여당의 어떤 그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 그리고 PK 지역 일부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고요. 수도권에서 보면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면은 수도권 중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 의원들이 탈당을 했을 때 네. 그거는 그 지역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 표라는 것은 이 정당 고정표도 있지만은 후보 개인의 인물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지금 이번에 공천을 못 받았는 분들이 보면은 개인 인물표가 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탈당해가 나갔는 지역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기가 좀 어려운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한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예.
김평론가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만약의 경우에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 그러니까 완전히 뭐 국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의석을 차지한다고 가정을 하면, 예,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야당에서는? 야당의 지도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책임을, 예, 져야 한다는, 예,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볼 필요가,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80석을 갖고, 예, 국회를 분탕질치면, 예,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국민한테 돌아가죠. 그리고 그거는 더 피부로 와 닿을 겁니다. 지금 뭐 국회가 공전했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 정도, 말로 싸우는 그런 정도의 피해가 아니라 당장 우리가 전화기를 그야말로 그냥 보이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잡혀 들어가게 되고 뭐 우리들의 경제는 더 피폐해지고 가진 자들만 더 잘 살게 되는 법들이 막 줄줄이 통과되고요. 그래서 시위나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물론 그렇게 일부러 해서 시끄럽게 만들어서 정권을 더 유지하려는 방법들도 있다고 하지만 집단 지성들은 과연 그 다음에 대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중요한 건 저는 대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총선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 선거에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새누리당과 혹은 새누리당 후보들이 통합적으로 얼마나 지지율을 가져가느냐. 그리고 그 외에 범야권이라고 하는 곳에서 얼마나 지지율을 가져가느냐 더 관건이다. 만약에 그것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격차가 벌어져서 야권들이 설사 180석을 내주더라도 실제로 다 따져봤더니 이거 소선구제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한 표만 이겨도 이기는 거 아닙니까? 네. 전체를 다 따져봤더니 뭐 새누리당과 저쪽 지지율들이 한 44% 되고 반대쪽 지지가 뭐 56% 되더라. 그러면 사실상 이후에 대선에서 뭔가 해볼 만한 것들이 생기죠. 그런데 이번에 까봤더니 뭐 새누리당 통합해가지고 50% 이상들이 다시 결집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다음 대선도 참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 네, 쪽에서는 그 정치 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너무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항상 어떻게 하면 총선은 이렇게 되더라도 대선은 어차피 5대5다 이런 그 전제를 하고 낙관적으로 봅니다. 이제 이야기하셨듯이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이기는 경우도 있고, 예, 야당이 질 수가 있습니다. 예. 야당이 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180석 이상 내주게 되면 참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패가, 예, 되고 만에 하나 거기에서 이 야당의 어떤 전체 그 득표조차도 밀리게 되면은 차기 대선에서 과연 5대5라는 그 가설이 성립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에 하나 여기에 되고 이 참패를 하면서 의석 비율에서도 마저 무너지게 되면은 더 참담한 정기 개편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야당의 졸림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 야당 이 지지자들이나 이쪽 전시 분석팀에 대고 대선은 어차피 5대5라는 이 명제를 그렇게 과연 이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예, 예, 대선은 지금 시작됐습니다. 이 총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야권의 분노를 보여주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집을 통해서 어떻게 대선으로 치달아 가는지 이 로드맵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서 단일화 돼서 뭐 1% 때문에 누가 붙었다 떨어졌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야권들이 얼마나 많이 갖고 오느냐. 얼마나 이 선거판을 통해서 선거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뽑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야말로 선전선동이 가능합니까? 필리버스터를 보고 우리가 감동했었죠. 필리버스터 이상의 연설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권의 실정들, 문제들, 그걸 날카롭게 분석하고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이 전국적으로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맨날 야권 단일화 하면 얘기할 겁니까? 정책을 얘기하고 공약을 얘기하고 우리가 대권을 잡으면 어떤 것들을 실시할 수 있고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하는 걸 인지시켜 주시고 그걸 통해서 토대부터 결집시킬 수 있는 힘들을 야권이 보여주지 않으면 대권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김성수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권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니까 총선에서 몇 석을 얻는 게 중요하지 않다. 뭐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거보다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예, 만약에 그러면 아까 말씀 180석을 만약에 그 새누리당이 가져가고 그 다음 대권에서
만약에 야권의 후보가 승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회가 180석이 야당이 돼버리고 그렇게 대선을 네. 지게 되면요 정계 개편이 네. 일어납니다. 어떤 형태로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을 잃은 되면, 권력을 잃은 저 새누리당 무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예. 예, 지금 현재 사실상 새누리당은 분당이에요. 예. 서로가 원수예요. 친박과 비박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그런데도 새누리당이란 집안에 있어요. 왜냐? 권력이 있으니까. 예. 뭔가 떨어질 떡국물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뛰쳐나오는 걸 보셨잖아요. 지금 무소속으로 뛰쳐나오는 걸. 그리고도 지금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못 돌아온다고 하죠. 네. 저게 분명히 될 겁니다. 만약에 그 총선 이후에는 돌아오는 것 같고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또 생겨날 거예요. 그러겠죠. 마찬가지로 권력이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그 분명히 여권이라고 뭉쳐 있었던 사람들도 괴멸하게 될 수 있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차근차근 로드맵을 그려나가는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두 분 다 홍소장님 먼저 그 지금 현재 판세로 본다면 앞으로 좀 변화할 가능성은 있지만 판세로 본다고 하면 야권에서 전체 의석수에 몇 석 정도를 얻을 걸로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 부분은 대략 뭐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되면 이게 정확하게 예. 어느 정도 나옵니다. 예. 지금은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예. 단 이렇게 봐요. 뭐 저희들뿐만 아니고 각 정당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새누리당은 며칠 전에 160석인가 예. 150석 네. 목표라고 한다고 그랬고 이 더불어민주당은 140석인가요? 예, 이야기였고 그렇게 국민의당은 40석. 40석을 네, 이야기를 했는데 얘기했죠. 제가 볼 때는 이 새누리당은 많이 몸조심을 하면서 줄여서 이야기한 거 같고 예. 국민의당과 이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네들 그 실제 득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아직도 지금 제일 이 그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새누리당에서 180석을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 제일 그 아직은 현실성이 현실성이다. 네, 오히려 그 새누리당에서는 180석이라고 하지만 내심 그거 이상을 기대하는 것 갖고 현 상황이 잘못 고착되면 그래 대응할 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성수 평론가 우리 통계를 하시는 네, 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네. 현재 그 판세를 정확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추세들이 또 있고 네. 그 가운데서 움직이는 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동성. 네. 네. 근데 새누리당에는 역동성이 없어요. 역동성이 어디 있는지를 보십시오. 네. 그러면 무소속과 그 다음에 지금 단일화를 추동하고 있는 그런 야권의 역동성이 있습니다. 네. 심지어 야권들은 지금 군소 정당에서도 아주 꿈틀거리면서 그 원내 진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역동성이 있는 쪽이 조금 더 좋은 그런 판세들을 만들어 갈까라는 전제 하에서 저는 네. 새누리당이 자신들이 얘기했던 160석 정도에서 그 안팎에서 머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얘기했던 107석 이상을 얻으면 승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국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국민의당도 40석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를 얻으면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얻기 굉장히 힘든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나머지 빈 곳은 무소속들이 채울 것이다. 그러면 그 무소속들이 결정적으로 거의 무소속이 연대라면 원내 교섭단체를 버금갈 만한 그런 규모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어떤 캐스팅 모드가 될 것인가 이것이 또 이후에 판세를 갖다 보는 하나의 그 흐름이 되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예. 정의당이라든가 뭐 녹색당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좀 약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당들이 좀 10석도 넘고 예. 또 녹색당이나 민중연합이나 노동당이나 이런 데가 원리 진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지금 현재 단일화에 대한 그 요구들이 불고 했을 때 사표를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정당 투표조차도 녹색당이나 그런 노동당이나 이런 데로 못 가게 만들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라고 보는데요. 예. 어쨌든 그런 국면 속에서 지금 앞으로의 판세들 또 움직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고 싸우는 건 좀 테레비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시민들이 다 국회다 뭐 옛날에는 이리 설거지 하다가도 봤잖아요. 테레비 보러. 그죠? 일하다가도 그 테레비를 봤는데 지금은 바바짜다 이래버리잖아요. 어떻게 정당이 우리는 총선 때마다 바뀌어. 그 어디 국회의원이 국회예요 그게? 저기 양아치 집단보다 더 못하지. 나는 그런 모습들이 싫은 거야. 맨날 발목 잡히고 싸우고 지 잘났네 내 잘났네 어느 정도 합의를 봐서 일사천리로 그냥 진행을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좀 했으면 막 그런 게 좋다는 거죠. 지금 국민들 보면 다 힘들어요. 보면 정말.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들 잘 살게 좀 어떻게 그것도 내 욕심이지. 20대 국회는 좀 국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하는 국회였으면 좋겠어요. 19대 국회를 봤을 때 약간 테러 방지법이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국민들이 굳이 반대하는데도 그렇게 필리버스터를 한 결과에도 결국에는 테러 방지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좀 20대 국회는 국민들의 의견을 좀 국민들이 굳이 통과하지 말라고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법들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를 뭐 떠올리면 뭐 맨날 이미지가 별로 안 좋잖아요. 막 맨날 싸우고 분열 일어나고 근데 좀 서로 화합하고 뭐 통합하고 서로 의견도 나눌 수 있고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맞아서 있으면 좋겠어요. 진보든 보수든 내놓는 거는 그래야 이제 나라 꼬리인데 이게 서로 치부싸우고 이러면 안 돼요. 이제 물갈이가 돼야죠. 분명하게. 너무나 지금 사실은 노털들이 장악하다 보니까 아니라고 옛날 그대로 방식을 추구하고 재현하고 맨날 그 써먹으려고 하고 젊은 사람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들보다 초선들 해갖고 올바른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선들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하나도 닳고 다른 거 아닙니까? 제3의 정당에 나오면 좀 더 경쟁하고 이러면서 국민에게 좀 더 신경 쓰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둘로만 나눠져 있으니까 딱히 신경 안 써도 권력은 계속 있으니까요. 그런 3당까지는 갔으면 좋겠고 뭐 정의당이라든가 뭐 민중노동당, 연합당 네, 그런 데도 좀 의석이 좀 생기고 이러면 좋죠. 우리나라 국회는요 다 아시잖아 귀족이지 그들은 서민이 아니야. 예, 네. 그래서 그들도 그 국회라는 명분 하에 다 장성하는 사람들이잖아. 우리 서민들 볼 땐 그래. 저 사람들 잘해준다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이권을 항상 결부시켜서 그 사람들은 정책을 내걸지. 진짜 뿔뿔이 바닥에서 울고 정말 바닥에서 까지면서 정말 피를 토하면서 민생을 같이 고민하는 사람이 우리 몇 명인데 진짜 그 사람 때문에 갔었는데 그 사람 내 발바닥 빨아줄게 내가. 오케이. 이번 총선에서 야권 연대를 촉구하기 위해 제야의 원로 인사들도 다시 모이셨습니다. 야권이 연대하지 않으면 반드시 진다. 이런 절박감 때문인데요. 다시 민주주의 포럼의 정치협상위원회 김아범 위원장 모시고 지금 여권 단일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좀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네. 그 김종인 대표를 한 두 번 정도 만나셨나요? 제가 만난 건 아니고요. 예. 저희 대표님들께서 한 두 번 정도 예. 면담들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면담에서 주로 나누셨던 대화가 어떤 게 주 내용이었나요? 그때는 저희가 이게 그 야권 단일화 논의 초기였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당대당 연대 그것을 좀 촉구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자신 있는 쪽에서 예.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뵀었습니다. 제야 원로분들이 예.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 또 절박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새누리당의 다수당이 될 경우 결국은 이제 그 국회 선진화법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손을 보게 될 것이고 다수당의 어떤 의회 독점 또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악법들 또는 여러 가지 그 체제 변화들이 결국 수구 세력들의 영구 집권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제도적 변화를 낳게 될 것이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 묵과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기본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태도, 그러니까 이 통합이나 연합에 대한 태도, 원로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양당의 기득권 체제에 대해 문제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존중을 합니다. 방금 뭐 비디오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당들이 의석을 가지고 정치를 좀 더 풍요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 의식은 저희도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양당 체제가 문제가 있으니까 당을 하나 더 만들어서 3당을 만들겠다. 이거는 사실 정치공학이라기보다는 공학적 정치라고 저희는 보이는데 양당 체제를 낳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뿌리 깊은 선거 제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저희도 늘 주장을 합니다만 그 권역별 비례대표라든가 정당 명부라든가 이런 어떤 선거 제도의 개혁 나아가 정치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다당제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또 가능한 길이다, 유일하게. 그러려면 일단 야권의 의석이 늘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야권의 의석을 늘릴 수 있는 길은 이 소선거구 제도 내에서는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밖에 없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도 접촉하시거나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표 안철수 대표와 직접 이렇게 그 대화를 했다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대표 측과는 대화도 하고 현재도 뭐 대화의 채널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당 차원의 연대 가능성이 이제 무산이 됐지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후보들 간에 지금 연합만 가능한데 이게 이거보다는 초창기에 당 차원의 통합이나 연합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요 저희는 뭐 사실 그게 목표였는데 사실 그 후보자들 개개인 하나 하나를 놓고 볼 때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일입니다. 그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걸 걸고 나오시는 분들인데 야권 단일화라고 하는 거대 담론의 장에서 무슨 장기판의 말 하나처럼 취급되는 것이 사실 저희로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가볍게 이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당대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 그래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자. 이제 그렇게 호소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관훈 토론에 나와서 오늘 뭐 김무성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단일화 반대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지역 단위까지는 막기 힘들다. 그리고 또 엊그제 발언의 내용을 보면 뭐 당에 보고를 해라, 허락을 받아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결국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식당 가서 회식하는데 부장님이 나 먹고 싶은 거 먹어, 나는 짜장면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게 이게 명백하게 저는 그것이 국민의당 후보자들에게 일종의 메시지가 되고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저는 봅니다. 의도했든 안 했든지 간에. 그래서 그건 대단히 유감스럽고 분명하게 그 입장을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비난은 피해가면서 또 야권 연대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전략적인 그 모호한 스탠스 이런 것은 결코 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그 위원장님이 활동하시는 위원회에서는 야권 연대를 좀 활성화시키고 또 바람을 타게 만들기 위해서 하시고 계신 무슨 활동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저희가 후보자들 간의 협상에 의한 단일화를 최선의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 현재 상황에서는 차선이지만 이 길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 자기들 당사자들끼리 단일화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가 좀 도울 의향이 있다. 예. 그래서 좀 쉽게 가는 방법으로서는 협상단을 저희가 파견해가지고 두 분이서 또는 세 분이서 협상하기 어려운 부분을 좀 도와드린다든가 또 한 300명 이상의 국민 배심원들을 모집해서 현재 뭐 저희는 이미 모집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일종의 토론들을 통해가지고 국민 배심원의 판결을 한번 받아본다든가 예. 또는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또는 이 세 가지를 배합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단일화 과정에 공공성이랄까요? 투명성을 좀 더 해서 명분을 더 강화하는 예. 그런 쪽으로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준비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 누가 사퇴하느냐를 결정하는 게 문제인데 예. 두 분이 하기에 좀 어려움도 있을 그렇죠. 수 있고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협상위원회에서 그걸 도와주시는 역할을 예.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자, 근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국민 배심원단 구성 300명 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런 협상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알려졌을 텐데 네. 혹시 뭐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거나 접촉 중인 그런 예. 지역구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아주 초기부터 예. 그런 의사를 밝혀온 데들도 있었고 그런데 뭐 어디라고 지금 밝히긴 예. 좀 협상 예. 중이니까 그렇죠. 예. 예. 어렵고 또 더구나 이제 국민의당의 스탠스가 약간 모호해짐에 따라서 또 좀 주춤해지신 데도 있고 예. 그런데 적어도 저희가 보기에는 수도권에서 10군데에서 20군데 정도는 단일화하면 야권이 이기고 단일화하지 그렇죠. 않으면 진다라고 예. 보여지는 데들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 중에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저희가 직관적으로 한 번 정도씩은 다 그 의사 타진을 나누고 있는 네. 중입니다. 그러면 네. 국민의당에서 공천을 받고서 네. 그 등록을 안 한 분들 있잖아요. 후보 등록을 안 한 분도 있고 스스로 네. 처리하신 분도 있고 네. 이런 분들도 사실은 당 차원에서는 아니더라도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뭐 주관이든 결정이든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경우가 많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일일이 다 여쭤보지 않아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분들 계시겠죠. 예. 예.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만약에 네. 단일화가 돼서 수도권에서 많은 지역이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 네. 승산이 어느 정도 있을지 또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된다고 하면 총선에 이것이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예. 대답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아, 거의 뭐 재앙 예. 수준이라고 예. 보여집니다. 전반부에서도 그 예. 말씀들 나누시는 걸 제가 예. 들었습니다만은 그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단일화가 될 경우는 저는 그것이 그 집권 세력에 주는 메시지가 실제 의석 수 자체도 문제이지만은. 예. 이거 역시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합의에 의해서 토론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귀를 막고 그냥 아나무인으로 가서 되는 것은 아니다. 예.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이 좀 전해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 언제까지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뭐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이게 D-Day다, 뭐 아니면 데드라인이다라고 지정하는 며칠까지는 꼭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저희는 뭐 내부적으로는 예. 내부적으로는 그 투표용지 인쇄가 된다고 알려졌던 4월 4일 그렇죠. 예. 원래는 4월 4일이죠. 예. 거기를 이제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당겨졌고 일부 또 뭐 그런 소식들이 자꾸 전해오는데 현재로서는 인쇄된 이후라도 예. 저희는 뭐 끝까지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인천 연수을 네. 지역의 단일 후보로 윤종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분이 과거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네. 강정마을 있죠. 그렇습니다.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예. 진압한 전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단일화가 꼭 좋냐 이런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예. 분이 이제 단일화 후보가 되면 사실은
그 야당의 성향이라든지 야당이 추구하는 어떤 정신하고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단일화에 매몰되다 보면 후보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이 부분은 단일화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건 결국 당이 자기가 지닌 가치들을 예.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략으로 구현하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예. 일종의 오류 예. 또는 부적절성 아닌가 예.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 단일화 때문에 저는 이런 결과가 온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예. 그럼 뭐 후보의 개인의 문제는 단일화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단일화는 필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제대로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KBS 9시 뉴스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극찬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주인공인 송중기 씨가 출연한다고 합니다. KBS는 9시 뉴스에 출연한 첫 연예인이라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한마디에 철거됐던 드라마 세트장의 재건이 추진되는 시절이라서 그런지 북한 그리고 알파고가 그러했듯이 이번엔 연예계 소식이 공영방송 뉴스에서 선거 관련 소식을 지워버리는 건 아닌지 자꾸 걱정이 앞섭니다. 투표의 힘을 발휘할 날 이제 꼭 2주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습니다. 투표의 힘은 내일도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